현대차증권과 메리츠증권, 하나금융투자와 키움증권이 리스크 관리 문제 등으로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오늘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현대차증권에 대한 검사를 벌여 리스크 관리 절차를 강화하고 재무 건전성 지표인 영업용 순자본 비율 위험액 관리를 철저히 하라며 경영유의 3건을 부과했습니다. 메리츠증권도 경영유의 4건에 개선 1건을 지적받았습니다. 신용공여 한도 준수를 위한 내부 통제를 미흡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 투자 한도 관리 주체를 일원화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라며 경영유의 4건이 부과됐습니다.